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요 앞에 박스 보이시죠? 봉지, 봉지, 봉다리, 봉다리에 심어진 이 화초 박스 보이시죠? 어머나, 제가 이렇게 행복한. 아, 행복해서 이제 말이 잘안 나오네요. 어쨌거나 제가 행복한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멀리서 우리 이쁜 동생이 보내준 이쁜 꽃들입니다. 아, 꽃들만 있을까요? 꽃들만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소개 한번 시켜드려 볼게요. 아, 멀리 있지만 또 좋은 인연이 돼서 또 이렇게 서로 정을 주고받는 좋은 사람이라서 서로에게 진짜 힘이 되고 진짜 힘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더 행복합니다. 아, 지 목, 그, 요, 이 아이가 목수구 목이 길어요. 키가 쭉 커서 끝에서 이 꽃이 피는 목수국이죠. 요 아이 얘기하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같이 왔네요. 이 아이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볼까요? 깻잎 1080원. 요거 여러분, 요거 108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알뜰하기는 진짜 알뜰하고 예쁜 동생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두고 또 세상에 이거 보세요. 아유, 행복해라 행복해라. 이것도 제가 또 제다님 쌈목둥이라고 또 유력 제다님이라고 미스 로즈라고 하네요. 이제 꽃까지 달린 거를 세상에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봉지에 이렇게 사서 애들이 다이 여름에 오는데도 애들이 그래도 보생한 흔적 많이 남기지 않고 애들이 다잘 왔어요. 요거 유럽제라님 미스 로즈랍니다. 그리고 얘는 빨간 병꽃 삽목둥이 뿌리 내려서 뽑았어. 바로 뽑았어. 얘들 좀잘 크잖아요, 노지에서. 그리고 같이 얘는 백야국이라고 하네요. 저도 노지에서 잘 크니까 한번 잘 키워볼게요. 그리고 얘는 달리아. 얘는 물만 주면 아주 싱싱해질 것 같아요. 달리아, 얘 포트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보세요. 파라솔 버베나라고 하네요. 버베나, 이파리는 버베나하고 거의 닮았는데 파라솔 버베나는 제가 처음 만나보네요. 동생 덕분에. 또 일일초도 이렇게 같이 보내줬어요. 일일초도 햇빛만 좋으면 완전히 꽃이 매일매일 새로운 꽃을 보여주는 아이잖아요. 또 이렇게 또 알뜰살뜰이 생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요. 요것은 뭘까요? 이렇게 봉지는 제가 아직 안 풀어봤습니다. 요 봉지는 보나마나 호박입니다. 제가 호박 좋아한다니까 농사지은 호박일 거예요 아마. 어머, 여기 무슨, 어머, 또 편지 아닌가? 여기 무슨, 또 메모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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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봉지가 아니에요. 여기 씨가. 300겹 101호. 노각 오이. 아, 나못 살아 못 살아. 이거는 횡성 밀갓. 밋갓. 아, 아니에요. 밑에 또 있어요. 횡성 밋갓이라는 밋갓. 어머, 귀한 이렇게 노각 오이. 뭐 전번에 그 수확 많이 했다고 자랑자랑하더니 오이 씨를 또 이렇게 보냈네요. 30겹 101호이랍니다. 어머나, 어머나. 30겹이면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고마워요, 고마워요. 씨앗 속에서 창대한, 여기 또 있다. 아,
아, 사과 참외. 맞아요. 진짜 참외가 사과같이 생겼더라고요. 사과 참외. 어머, 그리고 저거, 저거. 진짜 예쁘게 생긴 호박입니다. 진짜 호박, 뭐, 호박이라 말하면 안 돼요. 정말 예쁘게 생겨가지고. 아유, 고마워. 요 마음, 작은 호박 속에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 받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아, 주는 마음도 행복하지만, 이 받는 마음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편지. 뭐, 편지. 못 살아. 여기에 바닐라 프레이즈라는 여기 약간 목수국이 이름 있어요. 백야국이라고 있고 가을이 삽목 등 이렇게 다 파라솔법에나 이 편지 속에 다 그 내용 편지의 내용이 연애 편지 내용을 진짜 내 기대했더니 요거 여기 애들 설명서네요. 설명서. 필요 없 파베솔법엔 파라솔법에나 1일초 필요 없으시면 내버리세요. 어디다 내버려요. 버릴 데 없구만. 달리아 삼목둥이 알뿌리 심은 것은 너무 커요. 병꽃 삼목둥이 분홍 흰둥이래요. 별 것도 없네요. 별 것이 엄청 많구만. 항상 감사합니다. 씨앗은 조금 더 말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숲에서. 목소리 행복 풍선 톡 건드리면 터진 웃음 풍선 영상 보다가 잠들어 버린 아이고 이렇게 또 목소리까지 매력적으로 들어주니까 너무 더 고맙잖아요. 얼마나 행복해라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따스하게 또 이렇게 메모해서 하나하나 메모해서 이렇게 연애편지를 연애편지 아닌 연애편지 갱스터의 낚시라잖아 낙서 아 낙서해서 우리 집에 버렸구만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주고 또 예쁜 연애편지까지 써주고 진짜 이 작은 씨앗 속에 모든 것이 우주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요런 거 보여주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정말 고맙다. 진짜 내가. 다른 것이 행복인가? 이런 것이 행복이지. 금은 보화보다 더 행복한 마음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 꽃까지 달린 이 아이. 이스로즈 유럽 제라늄 얘부터 먼저 심어주고 다른 것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제가 제라늄 입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우리 귀한 유럽 제라늄을 보내줘가지고 얼른 예쁘게 한번 심어줘버릴게요. 이 보내주신 마음 가슴에 가득 담고 오늘도 행복한 구름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는 여러분들도 행복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